1박 2일 동안 갔다 온다고? 응, 남해잖아. 가는 데만 5시간씩 걸린대. 친척 언니 결혼식이라 그랬지? 아빠 재혼하고 통 왕래가 없어서 이번에 가면 하룻밤 자고 다음날 결혼식 보고 오려고. 그래? 봉봉 남매가 없어서 주말 동안 조용하겠네. 근데 너는 주말에 뭐 할 건데? 알 안 만나? 만나야지. 극장이나 커피숍 같은 데 많이 갔는데 어디 가지? 알이 먼저 알아서 스키장이나 찜질방 이런 데 가져가면 좋겠다. 어? 퇴근들 안 해요? 저기 알, 이번 주말에 뭐 해요? 주말 동안 자원봉사 가려고요. 아, 지윤 씨한테는 아직 얘기 못 했는데. 자원봉사요? 예, 둘이 얘기해. 나는 연구 좀. 연말에 못 가본 데가 있어서요. 작은 고아원인데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려고요. 그래요? 미리 말했어야 하는 건데. 아이, 뭐 괜찮아요. 가야죠, 자원봉사. 지윤 씨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둘이 같이 애들하고 놀고. 그럼 나도 갈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좋죠. 근데 좀 힘들 텐데. 갈게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라면서요. 나 애들 좋아해요. 사모님이 안 하게 밥 든든하게 먹어. 아, 그냥 밥들을 그냥 삼키네 삼켜 그냥. 아니 그러니까 막봉이는 저 참을물 다니깐 안 가는 거야? 네, 팔 5시간 타고 와서요. 걔는 안 돼요. 바보야, 너 우리 없는 동안 엄마랑 할머니랑 누나들이랑 잘 있어? 네. 아,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이거 반주하면 딱이겠다. 아유, 맨날 술타랑 진짜. 어휴, 누군지 정말 대단하다. 그 아버지 말. 아, 진짜. 아, 진짜 이 식당 끊어. 아, 예. 조용히 좀 먹자, 어? 우봉아, 너 말할 때 밥 좀 튀기지 말고. 그리고 희봉아, 너 친척집 가서 절대 술 먹지 마, 응? 예, 잔치집 실례야. 네. 예. 그럼 밥을 아까 그러지만, 응? 아까워. 미세스 공사. 네? 아, 행여고 가서 공상공상 떨지 말고요. 네, 그럼요. 오빠는 운전 조심해. 장거리 운전이잖아. 아, 그럼. 아, 근데 장날 타고 가다가 박아서 사고 난 거를 세 글자로 하면 뭐야? 뭔데? 붕어빵. 붕어빵. 어, 진짜. 아빠, 그만 좀 해. 그거 언제적 개그야? 그거 옛날 거야? 그럼 얼마 전에 했던 대통령 선거를 반대말로 하면? 설마 대통령 앉은 건 아니죠? 딩동댕. 정말. 아니 좀 밥 좀 먹자. 밥 좀. 별로 웃기지 않는 소리 그냥.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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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우. 아, 손님. 아, 저 빨리 가시죠. 아. 삼촌도 가요? 네? 아, 전 사돈오늘하고 다 친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르르 가니까 꼭 일대 문파가 출동하는 것 같군. 무역 얘기는 그냥 시대도 없어.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빨리 갔다 올게요. 조심히 갔다 와. 아, 간만에 집안이 조용한 게 참 좋네. 그렇긴 하네. 아주 조용한 게 어디 딴 집에 와 있는 것 같네. 그치. 저도요. 맨날 시끄럽다가 이렇게 조용하니까 좋은데요. 그래 그래. 난 심심한데. 어머니 집안이 맨날 그냥 시끌벅적하니까 얘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저래. 예, 집안은 이래야 되는 거야. 어, 간만에 그냥 탈출한 게 조용하고 참 좋다. 여긴 나랑 친한 지윤 씨야. 얘들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처음 보네요. 알 오빠랑 무슨 사이예요? 그냥 친한 사이야. 그냥 친한 사이예요? 그럼. 이제 가서 재밌게 놀아. 네. 우린 이틀 동안 여기 숙소만 맡아서 청소하고 애들 돌봐주면 돼요. 네.
못 찾아? 제 고민형 못 봤어요? 고민형? 못 봤는데?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나 청소하려고 방금 들어왔는데. 원래 내 방은 아로빠가 청소해주는데. 아씨. 아 진짜 싫다. 아유 집안일이 아주 그냥 절간 같네. 아유. 그러게요. 주말에 이렇게 썰렁하긴 처음인 것 같네요. 아이고 아이고 또 아까는 또 조용해서 또 좋다더니 또. 아니 누가 싫다느니 그냥 집안이 절같이 휑하다는 소리지. 엄마 심심해요. 그래? 저기 아빠랑 다 전부 시골 갔잖아. 저기 이 빵이 시골에 왜 갈게? 왜요? 소보로. 소보로! 너 소보로 빵 알지? 응? 야, 재밌지? 재밌지? 어? 야, 다유라 재밌지 않아? 소보로, 소보로 빵! 아, 그게 아니라 꼭 새아빠가 하는 농담을 해가지고. 아유, 참나. 하여튼 너는 부창 투수야. 네 남편 같아. 그 썰렁한 얘기하는 게 꼭. 뭐가? 점심 안 먹어? 응? 여기 식구도 어디 갔다며. 그래 그래 우리 점심 먹자. 우리 배달시켜서 먹을까? 어 언니 시켜먹자. 요 앞에 중국집에서 시키자. 어? 뭐 먹을래? 아유 얘 집에 그냥 밥도 있고 저 국도 있는데 아깝게. 오랜만에 시켜먹자. 아 여보세요? 애 97번지 3층인데요. 아 이게 너 이리 줘봐. 네 다음에 시킬게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왜? 집에 그냥 찌개도 밥도 있는데 그냥 아깝게. 에휴 엄마 꼭 맛보 할머니 같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야? 아유 맨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아유 나도 모르게. 엄마 나보고 무슨 석한 오빠 같다더니 엄마의 말로 딱 맛보 할머니래. 에휴 엄마 변했어. 밥이나 먹자. 아유. 아이고 미쳐. 막 아이고 미쳐. 제일 힘들죠? 아니요 괜찮아요. 추워서 볼이 빨개요. 괜찮은데. 쉬면서 해요. 이따가 봐요. 에이. 왜? 마귀 할멍. 어? 뭐야 쟤? 밥 먹고 졸려서 그런 거야? 다들 왜들 그래? 심심해서 그러지. 그래? 예. 그래 그럼 우리 심심하면 뭐라도 할까? 응? 어때? 아니 뭘 해. 아니 뭐라도 하자. 심심하다며. 어때 엄마? 엄마! 아 엄마 맘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 안 됐다. 아, 나 어? 응? 내려놓는다. 내려놔. 가는다고. 야, 근데 우리끼리 고스톱을 다치네. 우리 열사방처럼 아까부터 그냥 오버하면서 뭐 하자 그러잖아. 아, 자꾸 오빠 닮았다 그러지 마요. 아, 왜? 무거운 감은 가운데. 예, 예, 예. 아우, 자꾸 이렇게 흘리지 마. 아깝게. 아니, 엄마. 아, 꼬마만 같아. 또, 또, 또. 야! 응? 됐다. 엄마. 난 고야, 고. 네가 이거 내놓으니까 제가 난 거 아니야. 아우, 엄마가 자꾸 정신없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피를 내놓은 거 아니야. 아우, 둘 다 너무 시끄러워. 나 원고다, 원고. 아, 이거는 뭐 하면은, 아, 밥도 아, 없는데. 몰라. 야, 이런 바람에 내가 이렇게. 엄마. 아우, 나 진짜 몰라. 왜? 좋은 피를 내놓으라고. 왜 이거 내놓으면 되지? 아니, 시끄러운 게 꼭 시끄러운 게. 어? 아빠랑 할머니랑 있는 것처럼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 꽃게 어? 씻은 건가요? 그래? 아, 아까 그 여자 있잖아요. 다영이요? 네, 다영이. 걔 원래 어때요? 다영이 머리도 좋고 붙임성도 좋고 착해요. 착해요?
오빠, 이게 뭐예요?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 이거 하나 먹어봐. 되게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그래, 이거 지윤씨가 만든 건데. 맛있다는데요? 그래요. 이거 다 된 거죠? 그럼 제가 애들 불러올게요. 예. 난 또 아로빠가 만든 건 줄 알았네. 조그만 게 진짜. 누구? 다영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난 또 누구라고? 난 할 말 없는데요? 너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요? 뭐 그게 뭐랄까, 여자래 여자로. 너 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해요. 그렇구나. 알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어? 방해라니? 그쪽도 알 오빠 좋아하는 것 같은데 포기해요. 무슨 소리야. 넌 아직 꼬마잖아. 10년 뒤면 전 완전 아이돌 같을걸요? 그쪽은 완전 아줌마고. 뭐? 포기해요. 빨리. 야, 10년 뒤? 나도 그때까지 관리 잘하면 괜찮을까? 알이 문제지. 야, 알도 그때 되면은 배나하고 아저씨 같을 건데 네가 잘 생각을... 진짜 유치하다.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들었죠? 그냥 조금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다영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많이. 그래요? 다 알 때문이에요. 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미움받잖아요. 다영이한테 잘해주세요. 걔 원래 착한 애예요. 사람한테 조금 집착해서 그런 거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름도 꼭 다현이랑 비슷한 게 알면 좀만 하고. 지윤씨 힘내요. 내일은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 넣어야지. 맛있다. 다녀왔어. 밥 먹었어? 네. 근데 이게 뭐예요? 응? 고기 야식이지. 웬일로 야식이에요? 그것도 족발을?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맛있다. 얘 시원해서 좀 먹어봐. 응? 먹어. 아, 시원해. 족발에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뭐야, 꼭 우봉이 같네. 무슨 소리야. 야, 괜히 시비 거는 거 보니까 꼭 네가 우봉이 같다. 응? 완전 기분 나쁘다 지금. 야, 나 오늘 꼭 너 같은 애 만나서 진짜 피곤하거든. 그만하자. 아유, 싸우려면 호신강기 이런 걸 펼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쵸냐? 우리 어렸을 때 언니랑 나 진짜 많이 싸웠는데. 응? 싸우긴 뭘 싸워. 네가 그냥 까본 거지. 호신강기, 예. 네가 사서 종강 똑같다. 엉엉 대신 언니 하는 게.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한 사람이 누군데? 그쵸냐? 맞아. 뭐? 넌 뭐지 시글로 소머러. 예, 썰렁한 건 네 신랑하고 똑같다. 아니 뭐 아까부터 왜 자꾸 똑같아? 아니 호신강기로 싸우라고. 호신강기. 아니 너 맞아. 엄마는 더 똑같아. 네가 똑같다. 완전 썰렁한 막고마만이 똑같아. 아이고 내가 꼴 똑같다고 아주. 아유, 막공아, 집에 할머니랑 아빠랑 안 계시니까 안 이상해?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 이제 내일 오실 거니까 얼른 자라. 네. 자,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누나. 누나!
왜?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근데 무서워서. 우봉형도 없고. 누나 거기 있지? 아직 안 갔지? 응, 여기 있어. 가지 말고 있어. 꼭. 그래. 지훈 씨가 다영이랑 세준이, 형민이를 좀 맡아주세요. 아, 내가 딸은 좀 맡으면 안 돼요? 아, 오빠, 저 오빠 좋아하면 안 돼요? 안 돼. 이미 조가 다 정해졌잖아. 지훈 씨, 이따 봐요. 다영아, 너는 왜 공부 안 해? 안 해요. 그러지 말고 방학 숙제 같이 하자. 언니가 도와줄게. 안 한다니까요. 내버려둬요 누나. 쟤 원래 공부 안 해요. 쟤 공부 못 해요. 니들 조용히 안 해? 까불지 마라. 응? 아, 다영아 그만해. 넌 왜 안 해? 진짜 공부가 싫어? 아, 진짜 싫다. 힘들죠, 지훈 씨? 아, 그게요. 아, 오빠! 저 숙제 다 했어요. 잘했죠? 오, 정말? 우리 다영이 잘했네? 잘했죠? 그럼 저 상으로 안아줘요. 빨리! 그래. 자, 자, 이리 와. 아이고, 잘했어. 너네 왜 그래? 어?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고민이 형 어디 있는지 빨리 말 안 해? 네가 찾아. 우린 안 가르쳐 주지. 패스. 패스. 옆으로 좀만 가봐. 알겠어. 어. 아, 쉽다. 야, 저 들어가. 패스. 아, 누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가족들은 같이 살면서 다 비슷해지고 그러는 거야? 어, 그렇겠지. 그러니까 가족이겠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아, 어제부터 엄마랑 할머니, 이모, 누나들 다 옛날부터 같이 산 식구들 같아서. 그 뭔 소리야? 헤. 다들 그래. 누나도 우봉이 형 같고. 야, 얘가 여러 번 같다고? 봐! 이백구 더 튀어나오고 우봉이 형 같잖아. 게임하자, 게임. 패스! 자, 시작! 아, 여여! 얘도 들어왔어야지. 아, 왜? 무슨 일 있어? 그게요, 다영이 혼자 밖에 나갔다가 안 왔어요. 혼자 나갔어? 저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영이가 고민이 형 찾는다고 말렸는데도 온도표 언덕에 혼자 갔단 말이에요. 지훈 씨, 사람들 좀 불러주세요. 전 일단 먼저 가볼게요. 에? 아, 알아서 오지 않을까요? 그럴 일이 있어요. 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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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은 별로 없네요. 다행이네요. 추운데 밖에 오래 있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애가 밖에 왜 혼자 나간 거야, 그래? 에? 잘 안 보여요? 네. 다영이는 원래 선천적으로 시력장애가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건 아니고 형차만 겨우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가엾게. 이것 때문에 4살 때 파형 한번 당했어요. 몇 년 전에도 입양됐었는데
그 두 사람이 이혼하면서 또 파양됐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착이 남달라요. 요즘은 어찌나 알을 잘 따르는지. 시력 때문에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지훈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다영이가 남들이 아는 걸 싫어해서요. 다영아, 좀 괜찮아? 밖에 왜 나간 거야? 고민형이요. 제 고민형 찾아야 되는데. 다영이가 맨날 못되게 굴어서요. 그래서 고민형을 우리가. 그래, 괜찮아. 어디다 숨겼어? 다영아, 이거 네 인형이야. 어?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친구들이 알려줘서 찾아왔어. 이거 고아원에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양아빠가 사준 거예요. 다행이네. 다영아, 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네, 고마워요. 근데 내가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아니야, 아직 안 친해서 그런 거잖아. 지훈 씨 얼굴. 우와, 언니 몰랐는데 진짜 이쁘다. 오늘 혜영이 생일이지만 다 같이 생일 케이크에 소원들 말하자. 네. 저는요, 친엄마 아빠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형민이? 저는 진짜 부잣집에 입양돼서 맨날 케이크 먹고요, 방도 혼자 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영이? 양엄마 양아빠가 다시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 다시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이 잘 보여서 운동장을 막 뛰고 싶어요. 잘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원래 울면 안 돼요. 그건 동정을 하는 행동이잖아요. 동정보단 다른 아이들처럼 대해줘야 돼요. 대신 더 가까이서 더 따뜻하게요. 저 막연하게 엄마랑 집에서 떠나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근데 그런데요? 오늘 다영이랑 아이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진짜 작은 나만의 세상에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살았구나 하고. 어쩌면 저 오늘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렴풋이 안 것 같아요. 야. 그러게 말이다. 어제부터 그냥 아유, 족발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잘 됐네요. 오늘 진짜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요. 받아. 야, 응? 신뢰와 영어를 뭔지 알아? 어?
실례야. 또 해? 뭔데? 익스큐즈 미? 실례합니다. 아니 아니 그건 좀 웃긴다. 예, 그게 뭐가 웃기냐. 싱거운 소리 말했구만. 왜 재밌네. 네. 엄마 갖고 문 좀 두드리고 와봐. 빨랑. 얘가 무슨 수살 때문에 서려고 그래. 울음을 갑자기 두들겨. 에이 문 두들기면 엄마 똑똑한 여자 되는데. 아유 똑똑. 자, 아니 그게 뭐가 재밌냐? 재밌긴. 재밌구만. 어머 세상에 뼈다귀에 살은 왜 이거 안 뜯어 먹는 거야? 아깝게. 엄마. 응? 아, 내놔 나 여사. 궁상맞게 왜 이래? 가서 와봐. 무슨 영화에서 이 족발 같은 거 들고 막 싸우던데? 혹시 그거 알아? 진짜 물인 곳은 손가락 두 개. 이 족발 이걸로 칼을 이긴다니까. 예진봐 무슨 얘는 무협 얘기야. 어제부터 무슨 무협병에 걸렸냐 너? 이모, 응? 이거 놔줘. 왜? 술 안주하게 그냥. 아유 맛있겠다. 그거 들고 있으니까 언니가 딱 오크네. 오크 희봉 언니가 아니라 언니가 오크야 완전. 아니다 내가 참는다. 내가 오늘 참 많은 걸 느꼈거든. 응? 이제부터 너한테 진짜 잘해줄게. 다윤아 내 동생아. 아이 왜 그래. 아주 딱 갈라먹어. 왜? 왜? 아니 웃기지 않냐? 아유 진짜 쏘버러 어제 오늘은 진짜 이상하다. 엄마는 아빠 같고 할머니는 할머니 같고 누나들은 누나의 형 같고 이모는 삼촌 같다. 아무튼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 같다. KBS, KBS, KBS.